This is May 1st. Bible 1. Okay, May 1st. 자, there blank a book on the table. 자, 이게 지금 힌트 동그라미 칠까요? 아니 형광펜이나 요 밑줄 짝 yesterday가 뭐 yesterday. Good. 어제죠. 그러면 우리가 이 동사를 Where? 써야 되는데 Where? 동사인데 무슨 동사? 과거 동사를 써야 되는데요. 여러분 there is 단수 그 다음에 there are 복수죠. 여러분 뒤에 있는 요 빈칸 뒤에 있는 거 보세요. of은 단수의 복수예요. 예, 이 어라는 것은 한 개, 책 한 권을 의미하잖아요. There is인데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there is 안 되고 there was가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저 로우서 읽어볼게요. There was a book on the table yesterday. 뜻이 뭘까요? 어제 탁자 위에 책 한 권이 있었다. 자, 해석의 순서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뒤에서 앞으로 하죠. 예. 그 다음에 she blank breakfast every day. every day 밑줄자 이거는 매일이란 말인데 적으세요. 반복적 행위, 반복적인 습관 행위.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이나 행위는 어떤 시제를 써야 됩니까? 단순 현재. 제가 꼭 기억했어요. 어떤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습관적인 행동은 단순 현재. 또 있죠. 자연의 현상. 자연의 원리나 자연 현상은 단순 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합니까? 해는 동쪽에 뜬다. The sun 뜬다요. Rises in the east. 왜 이게 단순 현재 썼나요?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건 자연의 현상이죠. 동지에 해는 서쪽으로 진다. 세트 in the west.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자연 현상이죠. 역시 S 붙인 이유는 자연의 현상. 자, 소리 내어 읽어볼까요? 반복적 습관, 행위, 자연의 현상, 단순 현재. 2번은 그래 정답이 뭐예요? It죠. It. 얘는 동사 아닙니다. 얘는 적으세요. 과거. 얘는 원형. 얘 동사의 원형이고 얘는 과거형이고 얘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데 3인칭 단수 맞죠? 주어가 무슨 3인칭 단수 맞기 때문에 S 붙여야 돼요. 3번은요. He has to. 여러분 해야 한단 말이에요. Has to죠. 또는 3인 요 1인칭 같은 경우는 have to가 오긴 하는데 정답은 has to, 해야 합니다. 자, 우리 답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He has to get up early to catch the bus. 무슨 뜻일까요? 그는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는 그 버스를 잡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자, a deer? 답은? Leaves죠. C입니다. 동사에 S 붙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5번 blank people live in the city. Many people in the, live in the city죠. 자, 저것에 멋지다면은 불가사한 명사. 여러분 불가사한 명사가 뭔지 알죠? 알아요. 뭐예요? 셀 수 없는. 맞아요. 셀 수 없는 명사. 여러분 그래서 많은 물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돼? Much? Water. 많은 돈은요? 많은 돈. 돈. Much money.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6번 읽어볼까요? 시작! David gets up at 7 o'clock. He makes coffee at 7:30. And he eats breakfast at 8 o'clock. 자, 이거를 본 다음에 여기 있는 빈칸을 완성하면 됩니다. 자, David eats breakfast. At breakfast. 아침을 먹습니다. 그가 일어 예 일어나기 전에 아침 먹어요?
잠도 안 깼는데 아침 먹구나. 와 대단합니다. After. After 뜻은요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후에란 말이죠. 웬 아니에요. 아니요. 일어났을 때 밥을 먹는 게 아니야. 일어나면 바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일어나고 나서 밥을 먹는 거죠. 얘는 뭐뭐 할 때, 얘는 뭐뭐 전에. 이 for는 위해서 또는 동안. 관련 없는 게 많죠? 그 다음에 7번은요. 자, 한국말 읽어볼까요? 화병의 장미들이 있었어요 라면 시제가 뭐야? 쌍시옷. 쌍시옷요. 쌍시옷 뭐야? 과거란 말이에요. 동사 과거 써야 돼요. 그럼 현재는 다 없애버려. 둘 중에 하나죠. 근데 there is 단수, there are 복수잖아요. 즉 roses는 장미들이라서 무슨 명사요? 복수 명사죠. 그럼 얘는 안 돼. 왜냐면 이 was는 is의 과거거든요. were는 뭐의 과거? are의 과거예요. 네. 맞아요. 어디서 많이 본 거죠? 통문장 있죠. was the science problem easy?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하면서 뭘 봐야 돼? 철자들. 과학이라는 명사 철자 알고 문제라는 철자도 알고 쉬운이라는 철자도 알자. 자, 소리 나면 읽어봅시다. Was the science problem easy? 자, 미라 친구는 헛간에 가야만 합니다. 그는 he has to go to the barn. 어 잘했어 조원아. 그런 정신이 중요한 거야. 틀리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has to go 무슨 말입니까? 가야만 한다. 어디로? to the barn. 헛간으로 좋아. 그는 달걀을 모아야만 합니다. he has to 모으다 collect eggs. 방과 후회를 영어로 after school.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콤마를 하셔야 돼요. 그쵸? 그는 도웁니다. he helps인데 여러분 왜 usually 먼저 넣어야 되죠? 조 조비디 일 up usually. 여러분 usually 같은 걸 우리가 선생님이 비읍 디귿 비읍 시읏 어? 맞아요. 빈도 부사라고 그랬어요. 어디 넣더라? 위치는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이 V는 동사입니다. He usually helps his father. 여러분 여기 또 왜 S 붙인 건 알죠? 예, 3인제 단수 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는 일찍 자러 가야 일찍 자야 합니다. He 해야 합니다. Has to go to bed. 맞아요. He has to go to bed early.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녀는 그녀의 고양이에게 먹이를 줘야 됩니다. 주어는 she고요. 해야 합니다. Has to feed. 자, has to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돼요. has to 다음에 바이바이 동사를 써줘야 돼요. her cat 이렇게 하시면 되죠. she has to feed her cat. she has to feed her cat. 이게 좀 패턴 있잖아요. he has to, she has to, go, feed. 자, 동사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시작. a deer lives in the forest. 그래요. 두 번째, where does a parrot live? A parrot lives in the rain forest. 이게 우림.
Excuse me. 자, 6번 질문 하진이 읽어봐. 16번. What can a shark do? 뜻이 뭐야, 하진아? 상어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렇죠, 그렇죠. 상어는 무엇을 할 수 없을까요? A shark. 하진아 대답해 볼까? A shark. Can't stop moving. 딩동댕. 그쵸? Can't start. Shark can't stop moving. 상어는 계속 움직인 것을 멈출 수 없어요. 그 다음 10절.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요? When a shark stops moving. 대답은 it 할 수 없다. Can't 숨쉬다. Breathe. 이까지 써야 돼요. It can't breathe. 이건 어떻게 발음을 읽으라고 며칠 전에 말했더라? 맞아. Breath. Breath. 이렇게 어떻게 읽어요? Breath. Breath. 이거는 동사는 어떻게 읽어요? Breathe. 그렇죠. 18번 동제 대답해 볼까요? What do Egyptian plover do for crocodiles? Egyptian plover가 뭐였어? 악어새들은 악어들이 위해 뭐 한다 그러죠? 동제? 예. Yeah. They clean croc. Okay. Crocodile's teeth. 맞아요. 19번. Nancy, do crocodiles swallow up 울컥 the birds? Crocodiles never eat these. 여기 이것들 birds 이렇게 하죠. 소리 내다 같이 읽어볼까요? Crocodiles never eat these birds. Never eat these birds. 한 번 더. Crocodiles never eat these birds. 자, 다나야 여기 never는 이 뭐라고 생각해? 이건 뭐야? 빈도 부사죠. 왜 여기 위치가 와 있나요? eat가 일반 동사라서. 아시겠죠? 오케이.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Which giraffes fight with their horns? 질문이 뭐야? 어느 기린이 뿔을 가지고 싸우죠. 수컷을 영어로 말합니까? Male. Giraffes. 싸운다. Fight. 뭐만 할게? With. 그들의 뿔. Their. 뿔을 영어로? Horns. 그쵸? 근데 horn 말고도 뭐를 사용하더라? 어? K. 소. 응? 뭐를 사용했죠? 네. 네, 목을 사용했죠. 아. 여름 척추 교정하는 사람이 기린의 목을 척추 교정하더라. 그 기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뚜둑 소리 나는데. 자, 21번 읽어봅시다. 시작. There is one strange thing about giraffes. They can do something with their tongues. 자, 질문이 뭔지 단어가 한국말로 바꿔봐. 뒤에서부터 앞으로. 기린에 대한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tongues, 혀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They 할 수 있다. Can 청소하다. Clean 그들의. Their 뭐를요? Ears 뭐와 함께? With 그들의 their tongues. 자, 이 문장 소리 내 읽어봅시다. 시작. They can clean their ears with their tongue. 볼게요. Which giraffes fight with their horns? No. You answered the question. Male giraffes fight with their horns. There's one thing strange. One strange thing about giraffes, they can do something with their tongues. What is it? They can clean their ears with their tongues. Okay. Now, what can camels do when there's no food or water? They can 그렇죠. Go without. 여러분, without의 뜻이 뭐죠? 뭐뭇 없이. Go는 가다가 아니고 지내다. 그래서 함께 붙여가지고 지내다. 음식과 물. Food and water. 오랫동안. For 아까 동안이죠. A long time. 자, 읽어볼게요.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 다시 they can go without food and water for a long time. 자, 그래서 그다음 what do camels use 사용하다 when they are hungry? They 사용하다 use 지방 fat 안에 있는 in their humps 아시겠죠? humps humps가 아니고 humps 이렇게 발음하세요. 그러면 이걸 해볼까요? 인간은 사용합니다. 당을 설탕이죠, 당. 안에 그들의 몸. 이렇게 하면 영어도 영장할 수 있잖아. 자, 인간은 뭐죠, 영어로? humans 사용하다. use 당. sugar 안에 in 그들의 their 몸 body 그렇죠? bodies 나 body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what do octopuses use? 문어는 뭘 사용하죠? When they catch fish, they use 그들의 their 촉수는요. tentacles. 촉수가 뭔지 알죠? 이 빨판 달린 다리 있죠, 이거. 이게 텐테클입니다. 아시겠어? 읽어볼까요? Tentacles. 자, 그들은 자 이거 우리 하진이가 읽어봐. Is one thing very special about octopuses? They 좀 바꿔주세요. 틀렸나요? They can change something. 뭔가 좀 독특한 특별한 게 안에 있는데 그들은 뭔가를 바꿀 수 있어요. They can 바꾸다 change their color. 여러분 이거 문장이 뭐예요? 주 얘는 조동사고요. change는 뭐예요? 문장의 동사. their color는요? 자 이거 봐 선생님 보세요. 뭐? 목적어 맞아요. 목을 적어 맞아요. 여러분 목적어와 주어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야 돼요. 자 26번 Where does a female kangaroo keep its baby? 자 female kangaroo는 이것의 아기를 어디다 보관하죠? 어? 그렇죠. A female kangaroo
보관하다. keep에다가 왜 s 붙여야 될까요? 3인칭 단수. 누구를 보관해요? it, 이것의 새끼, baby. 어디다가? 안에. 이것의 it, 파우. 파우치. 파우치. 이렇게.